농촌 지역마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일손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력은 덜 들고 소득이 높은 특용작물 재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과다한 초기 비용과 유통 구조가 과제입니다. 박민기 기자입니다. 남들은 농사 준비로 바쁘지만 한 농부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무언가를 수확하느냐 분주한 손길을 놀리고 있습니다. 3년 전 풋고추 대신 파종한 아스파라거스입니다. 한 번 심은 아스파라거스는 병해충에 강하고 인건비가 덜 들어 고추보다 소득률이 20% 이상 높아 3.3제곱미터당 소득이 4만 원에 달합니다. 아, 촌에서는 일손 구하기 힘들어서요. 이게 한번 심어놓으면 한 10년, 15년씩 가니까 농촌에서 심는 작목으로는 유리한 것 같습니다. 아스파라거스는 일본이나 유럽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치콘과 함께 인제 지역을 대표하는 특용 작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특히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6%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인제군은 풋고추와 옥수수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저노동 고소득 품목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. 그 비닐하우스도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국비 사업을 좀 확보를 해서 치콘과 아스파라거스를 한 10헥타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. 하지만 아스파라거스는 초기 정식 이후 3년이 지나야 소득을 볼 수 있어 보조 작물로 육성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. 또 고급 식당이나 대형 화리마트 등 유통시장 개척을 통한 대중화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.